네. 물장이에요? 유명한 사각들 많이 하시다가 네. 갑자기 오랜만에 현대극 일에서 부담 아닌 부담이 있으셨나요?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현대물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현대물을 또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극하고 이제 굉장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보는데 이상해요? 아니요. 뭐 사극도 어울리시고 현대극도 어울리시니까 이건 불법 아닌가요? 외형적으로는 머리가 짧게 졌어요. 머리가 짧아지셨어요. 네, 예. 머리가 짧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너무 인사하신 것도 좋은데 저랑 인터뷰 좀 집중적으로. 아니 인사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네, 정말 친절한 최명기씨죠. 그래서 더욱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먹음직스러운 길거리 음식들 한 입씩 얻어 먹어봤는데요.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정말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요리 잘하세요, 요리? 저 요리요? 예.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해요. 왜요? 요리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최선으로 다 한다고요. 남편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최명규 씨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라면. 근데요, 라면 정말 잘 끓여야 돼요. 제가 라면 라면도요? 아니, 라면이 스푼 넣고 아니에요. 끓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라면이 얼마만큼 라면발이 꼬들꼬들하냐. 예. 짜지 않고. 예. 그게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그런 걸 연구하실 시간 있으면 다른 요리를 좀 정복하시는 게 어떨까? 다른 것도 잘해요. 아, 다른 것도 잘해요. 좀 자, 자리를 옮겨서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 빈대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네, 시장표 빈대떡 정말 최고의 맛이죠? 정말 맛있네요. 네. 김한기 씨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그때 뭐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어우, 좀 국회의원의 아내분이면 좀 이런 막 어려워하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없었나요, 그런 게? 글쎄요, 저는 이 배우라는 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 정치 활동하고는 연관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사실 그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시절에 제가 일절 방송 활동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무진이를 낳았죠. 쉬는 동안에. 아.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네, 최명기 씨의 두 아들 어진이와 무진인데요. 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모습이죠. 지금은 벌써 훌쩍 컸다고 하는군요. 의정 활동은 현재는 안 하고 계신 우리 네. 김한길 전 의원은 네. 어떻게 지금 근황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글도 쓰고 또 운동도 하고 요즘 자전거 굉장히 열심히 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행도 가고 애들은 뭐 너무 좋아하죠. 그래요? 저도 좋고요. 그 드라마도 직접 모니터도 해주시고 하세요? 그렇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죄송해요. 당신이 최고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옆에서 북돋아 주면은 정말 기운이 나요. 예. 근데 사실 좀 오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루머 네. 아닌 루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안에서는 정말 치고받고 싸웠는데 밖에서는 너무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 참, 그러니까 연예인들, 저 이제 공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그쵸. 보는 경우가 지금 많았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분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런 일이 있었고 공적으로도 어떤 판결을 받았고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어떤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네.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 좀 억척스러운 아줌마라든지 네? 이런 굉장히 서민적인 그런 역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괜찮은데 전 저 이거 나가서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막걸리 팍 마시면서 그냥 다리 이렇게 하면서 아땅 막 이런 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떤 역할이든 가능하시다고 하는군요. 자, TV에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돋보인 것은 드라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셔야 돼요. 정말. 최명희 씨가 미워도 봐야 돼요? 네. 이어도 봐주세요. 훌륭한 배우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최명길 씨 앞으로도 더욱 멋진 연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수목 드라마 미워도 다시 한번 저도 네.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최명길 씨가 이은지 씨를 말하기를 모든 게 완벽한 배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아, 선배님하고 제가 작품을 두 번이나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어머니, 뭐 선배님, 언니, 또 때로는 친구처럼 늘 잘해주시는데요. 그 게릴라 데이트 할 때 제가 전화해 드릴 거를 오늘 아침까지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제가 국제 통화료가 너무 비싸서. 네, 선배님 전화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좀 하세요. 네. 자, 다음 소식은 김생민 씨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이미자 씨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월드스타 한뉴스 시간에 아주 풍성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다음은요. 지난달에 꽃보다 남자 F4에게 독설을 날려서 아직도 고생을 한다는 방금 보였었죠? 김영민 씨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구준표 씨처럼 약간 컬을 줘봤는데요. 아쉽게도. 정준하 씨 같아요. 아무도 눈치를 못 주셨네요. 자, 집중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이번 주는요, 외국인 모델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해외 스타부터 외국인 닮은 꼴 모델까지 그들의 모든 것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스타들. 이번 주 이것이 궁금하다는 세계인 모두가 아는 한국 광고 속 유명 외국인 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먼저 외국인 모델의 역사입니다. 한국 탑스타도 많은데 왜 어쩌다가 외국인 모델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1980년대 한국은 그야말로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 많은 사람들이 황색 스타 군단이라 불리는 홍콩 스타들의 열광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홍콩 배우들이 한국 광고에 등장합니다. 1989년에 모 음료수 광고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홍콩 배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광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모델 광고라고요? 뭔가 강력한 무슨 파워가 있는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윤발 씨만큼 신선한 배우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국내 광고에 외국인 모델이 주연급으로 출연할 수 없다는 방송 광고 심의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윤발 씨는 어떻게? 주윤발 씨를 기용하기 직전에 그 심의라는 규정이 풀렸고요. 그거를 가장 먼저 활용을 한 게 그 음료수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영화만큼이나 아주 극적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 영화 천녀위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조연 씨도 그와 비슷한 음료 광고에 출연합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주윤발 씨는 강렬한 남성미를, 왕조연 씨는 화려한 탑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해요. 자, 과연 왕조연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반했어요. 비슷하죠? 원래 선발 브랜드가 있었고 이게 후발 브랜드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선발 브랜드를 완전히 압도했으니까 이건 대단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후 외국인 모델 붐이 붑니다. TV 시리즈 비버리힐즈 아이들로 사랑받던 셰넌도, 팀은 물론 맥라이언. 그리고 천장지구의 5000년도 국내 광고에 등장했고요. 리차드 기어와 피어스 브로스너는 지금도 국내 의류 광고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데 이 배우들이 아직 건재하는 이유. 국내 광고 모델료는 평균 6개월에 5억에서 10억 원 정도. 하지만 효과는 그만큼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 주윤발 씨나 장국영 씨의 개런티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톱스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 톱 모델과 국내 톱 모델의 개런티는 비슷하거나 더 적은데요. 하지만 더 절약하고 싶다면 이분들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닮은 꼴 모델.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모델들.